수성구에 자리한 고등학교는 대부분 좋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성구를 대구의 강남 8학군이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와 학군을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는 대입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학부모들은 최고 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서울 못지않죠. 이쪽이 대구에서는 수성구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학교를 붙어있기 때문에 배정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 그래서 배정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더 선호를 하고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매도가, 매수가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전세, 월세도 금액이 그 정도로 차이 나게 움직이는 게 학교 배정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또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는 엄마들이 있으면 그냥 콕 집어서 이쪽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오십니다. 공부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자녀의 학령기가 되면 수성구로 이사를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쟁은 치열해지죠. 임금 배정에서 빠질 수가 있다 해서 여기 있는 한 부모님이 자기 집을 여기를 놔두고 전으로 전세 이사를 옵니다. 에서는 이쪽으로 좀 더 가까워서 배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불과 뭐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집을 일부러 옮겨서 중학교를 배정받으려고 이사를 옵니다. 합격생 수를 내세운 학원 광고판이 즐비한 이곳에서 아이들도 분초를 다투며 움직입니다. 사교육의 첫 시작은 대부분 영어. 빠르면 8살부터 영어 유치원 입학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른바 4살 고시가 존재하는 곳. 학원 간판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아이들의 학업은 직장인 대부분이 퇴근하는 밤에도 이어집니다. 출퇴근 버스를 타듯 자연스럽게 학원 차에 오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만천역으로 이어지는 대로변의 풍경이 됐습니다. 수성구에 온 게 한 95년쯤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학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가면서 4배, 5배 정도로 학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다면 수성구에 학원이 밀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성구 지역이 이제 주거지로 개발이 됐어요. 주로 지산 범물 쪽하고 범어 만천 쪽하고 신흥 주거지가 이쪽에 개발이 되면서 지식인층이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된 게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성구는 도심에 몰린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개발된 계획도시입니다. 검찰청, 법원, 은행, 방송국 등 주요 시설이 하나둘 자리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했죠. 이쪽으로 올해하고 작년만 입주하신 분들이 50%가 전문직종입니다. 그러면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공기업에 다니거나 또 교사분들 이런 분들 20, 30%.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경제력이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육 때문입니다. 우수한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모여들게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